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적자 규모가 대폭 커졌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이 늘면서 악성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은 영향이 컸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축업계의 상황이 올해 내내 안 좋은 걸로 확인됐다고요. 네, 저축은행 업권이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영업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단기 순손실은 3,804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작년 상반기 965억 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800억 원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네. 역시 부동산 PF 영향이 컸는데요. 금감원은 부동산 PF 손실 반영에 따른 이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약 2조 3,200억 원에 달해서 작년 말보다 4천억 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 PF 명목으로 나간 네. 대출 중에서 못 받고 있는 돈도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상반기 말 연체율이 8.36%로 작년 말보다 1.8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 대출 부실 우려로 기업 대출 연체율이 11.92%로 3.9%포인트 높아졌고요. 반면에 가계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는 4.8%로 작년 말 대비 0.21%포인트 내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업 대출 연체율이 좀더 이게 많이 오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부실 채권 비중을 이제 나타내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연체율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이제 11.52%로 11% 넘게 올랐습니다. 네. 금감원은 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 대출 위주로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했다면서 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 이제 실질적인 연체 채권 정리 확대를 유도하고 미흡한 금융사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네. 기업 대출의 양이 늘고 대출의 네. 질도 나빠졌다 이런 맞습니다. 소리군요. 네. 그러면 이 금융권의 다른 기관들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까? 네,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이제 상호 금융조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1조 63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동기보다 47% 감소한 것입니다. 네네. 신용사업 부문 상반기 순이익이 2조 7,500억 원 가량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7%가량 이제 줄어든 영향이 컸고요. 반면 이제 경제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농수산 판매사업 수익 증가로 적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네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 6,8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한 580억 원 가량 축소가 됐고요. 상호 금융조합 역시 이제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연체율은 4.38%로 전년 말 대비 1.41%포인트 이제 상승을 했고 네.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4.81%로 1.4%포인트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호금융 중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대규모 네. 인출 사태인 뱅크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죠. 문제로 떠올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를 보면 올해 상반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네. 새마을금고는 작년 상반기에 1,236억 원 순손실을 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지금 손실 규모만 지금 1조 원 넘게 이제 증가한 것이죠. 손실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PF, 대손 충당금 적립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새마을금고의 손실 반영에 따른 대손 충당금 적립액이 올해 상반기만 이게 한 이제 좀 많이 늘었는데 이제 작년 상반기보다 한 1조 4천억 원 가량 추가가 됐습니다. 연체율도 작년 말 5.07%에서 올해 상반기 말 7.24%로 올랐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산 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해서 이제 순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 쌓아둔 이제 적립금 규모와 규제 비율을 이제 두배 이상 상회하는 이제 순자본 비율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야 될 매를 좀 늦게 맞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금융권 업계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서울 주택매매 회복에도 막성 미분양 3년 9개월 만 최다. 저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요? 네, 올해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2년 11개월 만에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에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12,700여 건으로 전달에 비해 40%,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선 110%가 증가했어요. 네. 서울 주택 매매 거래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였는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총 9,518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55%,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150%가 급증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에서 74.5%로 증가도 했고요. 네, 이 서울은 그렇고 수도권하고 지방 거래량은 어땠습니까? 서울을 비롯한 7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37,600여 건으로 전월보다 31%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한 36,600건으로 이제 전월보다 늘었는데 증가폭이 13%로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요. 예. 이에 따라서 전국 그 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68,200여 건으로 전월보다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6.4% 증가한 54,700여 건, 비아파트 거래량은 8.9% 늘어난 13,500여 건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본 대로 전체적인 거래는 활발해졌는데 공실로 남아있는 집들이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 총 71,800가구로 이제 전달보다 3% 감소하기는 했어요. 수도권 미분양은 14,000가구로 전달보다는 7% 줄었고 지방은 57,800여 가구로 2% 감소했습니다. 네. 다만 이 경기 지역 미분양은 전달보다 2.3% 늘면서 11,187가구를 기록했고 대구도 1,070가구로 전달보다 미분양이 한 3.4% 늘어나면서 10,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이 준공호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7월 말 기준 준공호 미분양은 16,000가구로 전월 대비 8%가 늘었는데요. 이게 2020년 10월 이후에 지금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악성 미분양이 전달에 비해서 54% 늘어난 2,500여 가구에 달했고요. 대구와 경기, 경남, 제주, 부산 등도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공급 부족 문제도 불거졌었는데 지금은 수급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이 공급 선행 지표로 불리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은 이제 7월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누계로 보면 인허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예. 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800여 가구로 전월 대비 8.7% 감소는 했지만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0.7%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인허가를 보면 17,1600여 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22.8% 줄었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 7월까지 누계를 보면 작년 같은 달 보다 18.4% 부족했고요. 네네. 착공을 보면 7월 기준 16,000가구로 작년 같은 날보다 8% 증가를 했고요. 경기 지역의 착공 물량이 작년 동월 대비 37% 넘게 줄면서 수도권 착공이 이제 18.5% 줄었지만 지방 착공 같은 경우는 58%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계로 이제 전국 착공 물량 같은 경우는 143,200여 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27.5% 늘었고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분양 시장 상황은 어땠죠? 분양 시장을 보면 7월 분양 같은 경우는 13,000여 가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1.5% 전월에 비해서는 40% 감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분양 같은 경우는 12만 5천 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57% 이상 증가를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7월 서울의 분양 물량이 2,956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143%나 증가를 했지만 네. 경기 지역 분양 물량은 이제 72.6% 줄어든 1,344가구에 그치면서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은 13.4%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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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방을 보면 이제 지방 물량 같은 경우는 6,000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17%가량 증가를 했고요. 네. 네. 서울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난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애플, 엔비디아, 오픈 AI의 수조원 투자 논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또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 투자할 걸로 알려졌다고요. 네, 아이폰에 챗GPT를 탑재한 애플과 이제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오픈 AI와 엔비디아는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사인 이제 스라이브 캐피탈 주도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이에 이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존의 오픈 AI의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추가로 자금을 이제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주주인 오픈 AI에 애플과 엔비디아도 이제 투자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아직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들 빅테크는 각각 수십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오픈 AI는 이번 펀딩에서 1천억 달러가 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엔비디아가 뭐 셋이서 어떤 공조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원래 그 전부터 이 오픈 AI하고 좀 가까운 사이였죠. 맞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투자 논의는 이 치열해지는 AI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 필수적인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애플은 다음 달 출시되는 이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의 AI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6월 오픈 AI와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어요. 이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의 챗 GPT를 통합을 해서 이용자와 대화하면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AI 비서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네. 당초 애플은 오픈 AI 이사회에 이제 참관인으로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미국과 유럽 경쟁 당국의 어떤 감시 강화 속에서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2016년 중국판 우버인 이 스타트업 디디 추싱에 이제 10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스타트업보다는 약간 원활한 기기 부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사를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투자한 계기가 됐고요. 네.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오픈 AI와 이제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지난 2년간 이제 인플렉션 AI를 포함해서 AI 약 개발, 로봇 공학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어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